커피숍의 지목 토크. 우잉 우잉. 아, 저 긴장돼요. 이렇게 얘기해요. 야, 어떡해. 우와. 기생이네. 너한테 그런 우리한테만 안 보죠, 기생. 는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.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, 줄리아 씨. 캔디샵의 컨셉 지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컨셉은 캔디샵 첫 단독 콘서트. 오! 오! 벌써 신나. 단콤. 설레. 첫 번째, 오늘은 대망의 캔디샵 첫 단콤.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1등으로 할 것 같은 멤버는? 하나, 둘, 셋. 둘, 셋. 네, 몰표를 받으셨는데, 네. 준비하 씨, 왜 사랑이가 가장 빨리 준비할 것 같아요? 일단 학교를 갈 때도 수희 언니보다 사랑 언니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더라고요. 사랑이가 뭔가 특별한 날에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. 굉장히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몰표 받은 소감이 어떠시죠? 좋습니다. 모든 게 다 빠릅니다, 저는. 너무 쉬웠다. 너무 이지였다. 다음 질문. 그럼 반대로 제일 늦게 날 것 같은 멤버는? 하나, 둘, 셋. 오, 평소에 준비를 할 때도 수희가 제일 늦거든요. 아침에 피부 케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. 1차로 로션을 바릅니다. 한 다음에 또 물광 피부를 만든 다음에요. 이 여기 아래 붙이는 아이팩 같은 패치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거 하고 전기 약간 지지 하는 걸로 여기를 이렇게 지지 하고 이제 팔자주름도 펴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팩으로 올려줍니다. 그리고 그때 그거 하는 동안 눈에 아이스 붓기를 이렇게 빼주고요. 그러고 코팩도 하고 싶은 날 있으면 코팩도 해주고요.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. 옆에서 주전부리를 계속 먹고 있을 것 같은 멤버는? 내가 근데 왜 생각이 필요한데? 하나, 둘, 셋. 잠깐만요. 저 한 표고요. 사랑 씨 고르셨나요, 줄리아 씨? 네. 한 표고 줄리아 씨 두 표. 줄리아 씨 왜 고르셨죠? 사랑 씨, 수희 씨? 일단 저희 줄리아는 밥을 많이 안 좋아하고 군것질을 좋아하는 인정. 친구이기 때문에. 딱 이게 맞아. 근데 난 의외인고. 줄리아가 사랑의 군것. 왜 골랐어요? 사랑 언니 항상 그 목 캔디를 항상 먹고 있어요. 아, 맞다. 진짜 쉴 새 없이. 맞아. 차에서도, 녹음실에서도, 연습실에서도 진짜 한 번도 안 먹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. 맞네. 진짜 맞네. 화해져서 머리까지 화해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떨리는 콘서트 시작 3시간 전. 낮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은 여유로운 멤버는? 어? 아, 나 고민되는데. 5초만 시간 주세요. 5, 4, 3, 2, 1. 하나, 둘, 셋. 에? 줄리아 누구야? 사라 언니. 뭔가 사라 언니가 이동할 때도 그렇고 저랑 제일 많이 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할 것 같아요. 수희 씨는? 사랑이는 만약에 멘트를 받아요, 그러면은 5분 만에 다 외워버리거든요. 그래서 약간 똑 부러져요.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이미 다 끝냈나요? 그래서 너 했어? 했어. 이러면 해봐. 이러면 오케이. 이러면 이제 근데 믿음이 가는 친구란 말이에요.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자는 멤버. 인정. 인정. 근데 언니는 언니 뽑았잖아요. 네. 언니 왜 뽑았어요? 왜냐면 저는 제가 평소에 긴장을 잘 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. 아, 잠깐 타임. 잠깐 여기서 잠깐 타임. 언니 항상 무슨 일정이 있었을 때 한 옆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연습 벌레. 그래서 절대 안 잘 것 같아요. 찾아왔잖아요. 연습 벌레. 미스테이크다. 미스테이크. Yes, mistake, mistake. 이게 낮잠을 시키고 잔다는 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잖아. 언니 완전 여유를... 몰두예요 연습에. 맞아요. 항상 해보자. 해보자. 마킹 해보자. 야, 맞아. 빨리 노래 틀어봐. 잠깐만 대본. 남을 챙기려고 더 약간 더 약간 맞아. 같이 하자라는 게 좀 많아. 맞아.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좀 감동. 최대한 우리의 멋진 모습을 끌어올리려는 게 보여줘요. 계속. 조수희 씨는 말을 많이 해요. 사실 말을 많이 해요. 긴장을 풀려고 하는. 그리고 긴장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약간 이거 약간 남한테 전파해요. 아, 저 긴장돼요. 이렇게 얘기해요. 야, 나 긴장. 아, 나 약간 아, 나 좀 긴장. 근데 이게 아니라 긴장돼요.
이러니까 아 어떡해. 약간 저는 또 저 스타일은 좀 남이 긴장된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긴장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야 속으로 생각해 이러죠. 말을 많이 풀어야 돼요. 레전드 헤메코라고 백스테이지에서 셀카 100장 찍을 것 같은 멤버는? 나는 다음 나왔어. 하나 둘 셋. 몰표를 받으셨는데 저랑 정반대거든요. 네,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 싫어하는 것만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. 저는 남는 게 그 사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사진과 영상을 찍는 편이고요. 그리고 자기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남도 잘 찍어주고 그리고 맞아요. 음식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요, 수희가. 그래서 막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, 저희가 음식 사진이나 이런 게. 그럴 때 이제 수희한테 수희야 너 있지? 넌 있을 거야. 당연하지, 언니 있어요? 네, 이렇게. 이렇게 모든 걸 다 찍기 맞아요. 때문에. 맞아요. 예쁜 헤어 메이크업 하면은 남기고 싶으니까, 싶으니까. 몰표 받으셨다. 너무 확실했다. 캔디샵 콘서트. 평소보다 더 파워풀하게 무대를 소화해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받을 것 같은 입덕 요정 멤버는? 하나, 둘, 셋. 한 표, 두 표, 한 표. 아, 그렇네. 제가 줄리아를 투표했거든요. 네. 콘서트에서 봤거든요. 와, 막 하트를 막 맞아요, 맞아요. 놀라긴 했어. 우와, 희재이네. 너한테 그런 우리한테만 안 보여줘 희재이. 네.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.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, 줄리아 씨. 오늘 컨셉 지목 토크 MVP를 뽑아볼게요. MVP? 아 MVP. 하나, 둘, 셋. 어 뭐야? 어 줄리아다. 줄리아 두 표, 소람 한 표, 사랑 한 표. 줄리아 씨다, 줄리아 씨. 줄리아 씨입니다. 줄리아입니다. 오늘의 MV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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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세 번 가실게요. 하나, 둘, 셋. 네. 일단 저는 제가 MVP가 될 줄 몰랐어요. 진짜 몰랐어요. 저 진짜 거의 상 받으셨는데? 저는 당연히 소람 언니가 아무래도 진행을 열심히 잘 해줬으니까 저는 소람 언니를 뽑았고 다른 멤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아니더라고요. 멘트가 슬슬 나오네요. 아, 역시 철 연예인이시네. 편하게 해주시니까, 잘해주시니까. 오늘 지목 토크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멤버들과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. 저희 걸스 동크라이 더블 타이틀 텀블러랑 동크라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캔디샵이었습니다. 안녕.